안녕하세요 여러분, 데리카 조재환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QR코드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과 그리고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QR코드로 결제를 하면 정말로 편리할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여기는 아시아공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시그넷 EV에서 제작한 급속 충전기인데요, 제가 한번 티맵을 실행을 해놓고 전기차 충전 버튼을 누른 다음에 QR 충전 시작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고 결제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요. 그리고 QR코드를 한번 찍어볼게요. QR코드 인식됐다고 합니다. 커넥터 타입 선택해야 되는데요. 커넥터 타입 선택해야 되는데요. DC 콤보 열릴까요? 열려야 되는데요. 왜 안 열릴까요? 네, 지금에서 열렸네요. 충전이 제대로 되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충전기 연결시켰어요. 네, 충전 중입니다.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앱을 보니까 네, 충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현재 충전 금액과 그리고 전력이 어떻게 지금 충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이 차의 배터리가 얼마나 채워졌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아요. 계속 예상 결제 금액이 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전 종료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충전기라서 충전기에서 종료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조금 아쉽긴 해요. 오래된 충전기라도 QR 충전 기능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충전기가 통신이 약간 좀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곧바로 충전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충전기는 지금 77% 배터리가 충전됐다고 하는데, 지금 앱에서는 76% 충전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충전기를 한번 종료를 시켜보고 또 이 상태에서 앱 반응 어떨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0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충전기 빼볼게요.
지금 제가 충전기를 종료를 시켰는데, 충전 종료를 시켰는데, 네, 조금 딜레이가 있긴 합니다. 네, 이제 충전기로 옮겨서 카카오 QR코드 충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 내비를 제가 실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시켜놓고 커플러를 선택을 해야 되죠. 네, 저는 DC콤보 어댑터 충전을 진행할까 합니다. 292.9원 요금이 나온다고 하고요. 저는 미리 결제 정보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금방 걸립니다. 네, 요금이 되어야 되는데요. 커넥터가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픈이 됐습니다. 아, 오픈이 이미 됐네요. 너무 무겁습니다. 차량과 통신 준비 중. 대기를 해볼게요.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에 앱 화면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충전기에서는 이미 충전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앱은 전환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해요. 느립니다. 네, 지금부터 인식이 됐네요. 지금 32kW대 충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충전 속도가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충전기 종류와 통신 상태에 따라서 뭐 충전량 갱신은 지연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32.7kW대 충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앱상에서는 0kW 충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통신 속도가 기대만큼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잠깐의 갱신 화면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0kW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78% 충전이 됐다고 하는데 아, 지금 이제서야 제대로 충전량과 충전 속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충전 금액이 377원 나왔다고 하는데 앱상에서는 충전 금액이 161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루빨리 충전기와 그리고 앱 간의 연동 속도를 개선시키는 게 최우선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QR코드 결제 방식은
카드 인식보다는 조금 편한 것은 맞긴 맞지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것처럼 앱과 충전기간, 연동 속도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지금 충전 금액이 521원이라고 나왔는데 충전 금액은 앱상에서는 330원이라고 나옵니다. 너무 차이가 큽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충전을 종료를 해볼게요. 충전을 종료를 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긴 되네요, 그래도. 네, 지금까지 제 차 테슬라 모델3로 전기차 QR코드 충전 과정 그리고 슈퍼차저 충전 과정까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과연 QR코드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방식이 최신 방식인지 아니면 테슬라처럼 플러그앤페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충전 방식이 제대로 된 방식일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가볍고 그냥 꽂으면 바로 충전이 되는 테슬라 슈퍼차저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스스로 전기차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저는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